남자친구 사요. 똑같네. 아,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네. 제발. 네. 아니, 왜냐면, 뭐, 이제는 좀, 물론 그전에도 남자친구가 네. 계셨었지만, 좀 괜찮은 남자친구가 좀 생겨서, 그전 분들과 다른 남자친구가 좀 생기셔서. 야, 내가 언제 그전에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? 옛날에 있었잖아. 옛날에 있었잖아. 그쵸? 그걸 여기서 보러 올려야 되겠네. 난 이런 아들을 난 처음 봐. 두 분이 같은 사람들 반장 일어나세요. 너무 젊은 남자 말고. 앞으로 방송 데리고 나오면 안 돼. 보통 엄마를 지켜주는데. 보통 엄마 도와주는 얘는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친구같이 편한.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있지만 아들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자식도 못해주는 그런 걸 친구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. 어머니가 외로워 보였는 거. 제가 못해주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친구 같은 분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좀 사귀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좀 재력도 있으시면 좋겠지만 네. 조건이 많아서 뭐 아들의 얘기 어때요? 나도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현재는 형준이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편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.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편히 올 수가 없어요. 결혼 먼저 하셔야 돼요. 먼저 하면 되겠네. 그러면 친구 같은 나도 편안하게 친구 같은 사람 잡아서 야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. 알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자 다음은요 곽진영 씨 마음속 이야기예요. 엄마 건강을 지켜야 아빠도 지킬 수 있어요.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. 네. 어머니 저희가 보기엔 건강해 보이시네요. 사실 저희 아빠가 되게 몸이 안 좋으셔요. 한 6년, 7년 지금 계속 혈액투석을 하고 계시거든요. 하루에 일주일에 4번씩, 5시간씩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엄마가 맨날 아빠 간호하시니까 되게 힘들어요. 그런데 아빠는 혼자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엄마 서울에 왔으니까 좀 며칠 있다가라 그랬거든요. 아빠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.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. 녹화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살아계시지만 이제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. 근데 엄마가 건강해야지 또 아빠를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직 제가 시집을 안 갔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 부모님이라는 그게 너무 커요, 저한테는. 비록 아빠가 아프시지만 아빠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도 뭐 한때 종말이고 지금 제가 뭐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에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더 건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.